캐나다 보건부는 17일 현지 시간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19 백신의 성인 대상 사용을 승인했습니다. 이로써 노바백스 백신은 캐나다 정부가 다섯 번째로 사용을 승인한 백신이 됐습니다. 캐나다 공중보건국의 테레사 템 보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성인에게 추가로 선택의 범위를 넓혀 백신 접종의 장애물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노바백스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을 적용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돼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기피한 이에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. 캐나다 보건부는 이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90%의 효과가 있었고 중증 예방 효과가 100%에 달했다고 설명했으며 또한 코로나19 세변이인 오미크론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. 21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해야 하며 다음 달부터 배포를 시작할 예정이다.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노바백스 측과 캐나다 몬트리올 공장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첫 배포 물량은 인도에서 공급됩니다.